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기타, 제목을 달자면 40-2 정도가 될까요? 지금 오늘부터 기타 40, 41, 42, 이렇게 세 강좌에서 스케일을 배우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같으면 최소한 40강좌까지는 보시고 오신 분이어야 돼요. 그래서 이번 강좌는 40-2 강좌라고 제목을 붙이고, 기타의 지판을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. 뭐, 안 그래도 유튜브 쳐보면, 기타 지판, 뭐, 이렇게 하면 뭐, 한 10분 만에 외운다, 5분 만에 외운다, 이런 영상들 많은데,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영상 중에 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,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아무리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, 자, 지판 표시 보시면서, 이쪽에 도레미파솔라시도, 예를 들어 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, 요거는 외워야 돼요. 네, 그냥 날로 먹는 건 없어요. 이것까지는 외우세요. 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. 자, 요거까지 외우고, 그리고 스케일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스케일 강좌가 40일째 강좌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F 코드부터 하이 코드 다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. 그래서 하이 코드에서 나오는, 지금 여기 F죠? 6번 줄큰 음이에요. F, 파, 그리고 G, 솔, A, 라, B, C. 그 다음에 여기가 C, 도, 여기가 레, 여기가 미. 예,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그 다음 레, 미. 까지는 알아야 돼요. 하이 코드도 모르고 스케일 외우겠다, 지판 외우겠다 하면 그거는 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 줄도 알아야 돼요. 이거는 아마 어떤 분께 배워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이쪽 개방현 쪽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외우는 거랑 6번 줄 미파솔 라시도 레미 뭐파 이렇게까지 외우는 거랑 5번 줄 자. 뭐 A 마이너 할까요? A 마이너 라, B 마이너 시, 도, 레, 미, 파. 미, 파 반음이죠. 파, 솔, 라. 네. 여기서 라, 시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.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요. 뭐 사실 여기 5, 6번 줄 요쪽은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됩니다. 그냥 여기 솔, 라. 솔, 라, 시, 도. 솔라시도 요 정도가 중요하고 솔라시도 쳐보세요 직접 솔라시도 그 다음 아랫줄에서는 도레미파 도레미파 네 요건 뭐 C 코드 C 마이너 레 D 마이너 미 E 마이너 파 F 마이너 네 도레미파 요 정도 그러면 일단 5, 6번 줄과 이쪽은 외워져 있는 상태죠. 여러분들이 뭐 하이 코드 지금까지 잘 연습하셨으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면 이제 뭐한 4프렛, 5프렛 정도부터 요 아래 4번 줄, 4, 3, 2, 1번 줄, 그리고 네, 요 부분 외우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. 안 외워져요. 보통 머리로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진다면 옥타브 차이로 해서 외울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개방현 미와 4번 줄 미는 두줄 차이고 네, 6번 줄 4번 줄, 6, 4번 줄이고 2프렛 차이예요. 개방현과 2프렛. 검지 새끼로 잡고 민미 민미. 그다음 F 잡을 때처럼 F는 6번 줄 1프렛. 그다음에 4번 줄 3프렛이죠. 파파파파. 요게 파워 코드인데 뭐, 요게 파워 코드인데, 6번 줄, 4번 줄, 파파파파, 솔솔솔솔. 요렇게 해서 외울 수도 있는데, 직접 해보시면 절대 안 외워져요. 자, 이게 뭐, 한 옥타브라는 건 알아요. 여기랑 여기랑 한 옥타브라는 건 알아요. 네. 6번 줄 5프렛과 4번 줄 7프렛. 한 옥타브이고,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5번 줄 5프렛과 3번 줄 7프렛. 한 옥타브예요. 요둘다한 옥타브인데 요거를 눌렀을 때는 아 에이 라네 라다 하고 알지만 여기 4번 줄 7프렛 누르면
뭐지? 하고 깜짝 놀랍니다. 그리고 나서 머리를 돌려서 아 여기랑 여기랑 한옥타 보니까 이렇게 한다. 이러면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. 괜히 배신당한 것 같고 내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았나 생각되고. 그래서 뭐 주로 이렇게 옥타브로 외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파파 파파 이것도 좋아요. 이렇게 파파 파파 쏠쏠쏠쏠. 그 다음 랄랄랄라 직접 치면서 하면 훨씬 좋아요. 랄랄랄라 시시시시 도도도도 그 다음 렐렐렐레 아 여기구나 렐렐렐레 그 다음 미미미미 요게 6번 줄 4번 줄이었고 5번 줄도 랄랄랄라 그 다음에 시시시시 네 5번 줄 2프렛과 3번 줄 4프렛 시시시시 그 다음에 도도도도 그 다음 검지가 5프렛 새끼손가락이 7프렛 오면 렐렐렐레 네 요렇게 렐렐렐레 미미미미 파파파파 솔솔솔솔 하면 일단 연습해 보시는 건 좋은데 요렇게는 안 외워져요.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C로 외웠어요. C 자, 5번 줄 3프렛 C 그 다음에 3번 줄 5프렛 C 도예요. 도 도도도도 했으면 요 도에서 3번 줄과 이제는 이제 한 프렛 더 벌어집니다. 3번 줄과 1번 줄 요렇게도 도예요. 그래서 옥타브로 알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미 그리고 여기서 미 네 4번 줄과 2번 줄도 이렇게 옥타브가 되거든요. 미 이렇게 해서 미 외워질 것 같지만 잘 안 외워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 뭐 이런 거 탈 때 노선이 뭐 한 20개가 있다. 20개 노선을 다 외우고 타는 사람은 없어요. 예를 들어 지하철 몇 호선 뭐 사당역 다음이 어느 역 정도다.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면 아 어느 역 정도 지나면 이제 잠에서 깨서 내릴 준비를 해야겠다.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중간에 1, 2, 3, 4, 5, 6, 7, 8, 9 모든 역을 다 세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. 저는 기타 스케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쪽 개방현 쪽 알죠? 그리고 5, 6번 알아요. 그러면은 두 줄만 외우세요. 두 줄만. 자, 뭐 이거 미라레 솔시미는 일단 알고 있죠? 미라레 솔시미 알고 있고 12프렛도 똑같이 미라레 솔시미 요건 아시죠? 미라레 솔시미 미라레 솔시미 요 양쪽에 두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. 뭐 지하철 정거장 같은 거죠.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역만 환승역 정도만 알아두면 중간에 있는 다른 역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검지로 자 3번 줄부터 5프렛 3, 2, 1번 줄 5프렛 잡아보세요. 자 요거 도미라 도미라 외우세요. 도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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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하나 더 올려서 4번 줄까지 솔도미라 외우세요. 예, 솔도미라를 외워놓으면 요 앞은 파죠. 솔 아래는 파고 뭐 도 아래는 시고 그렇죠. 솔도미라 솔도미라 라보다 높으면 시겠죠. 솔도미라 솔도미라 미보다 높으면 파 우선 솔도미라 요거 한 줄 외우세요. 요거 한 줄 외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몇 분 만에 스케일이 다 외워지진 않지만 여기 기준점이에요. 지하철 환승역 솔도미라 자 이번에는 약간 꼬인 걸로 외울 거예요. 9프렛이네요. 9프렛 4번 줄 3번 줄은 9프렛 그 다음에 검지로 1, 2번 줄 8프렛 자, 소리가 약간 이상하지만 자 요거 자 여기서는 지금 5프렛에서는 4, 3, 2, 1번 줄 5프렛 쭈룩 내려왔죠. 자, 9프렛에서는 9프렛, 네, 4, 3번 줄 8프렛 2, 1번 줄. 여기는 시미솔도. 네, 시미솔도 외우세요. 네, 저도 스케일 뭐 이렇게 외우고 하면서 늘 저에게 부담을 줬던 자리가 솔이에요. 여기서부터 미파 솔 세보면 솔 아는데,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가 솔인가?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미자리. 네.
3번 줄 9프렛이죠. 그래서 시, 미, 시, 미, 솔도. 네, 수업은 다 끝났어요. 저는 요 두 자리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미파솔 블럭 연습했죠. 미파솔 라시도 레미파 블럭 연습하고 또 다른 자리에 옮겨서 연습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 레미파솔 라시도 블럭 연습했을 거예요. 요거 연습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요것도 모르는데 여기 뭐 솔도미라 외우고 그 다음에 시미솔도 외운다고 다른 외워지지 않아요. 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레라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요 부분 자리가 잘 외워지지 않아요. 라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는데 라시도 레미파 할 수 있는데 어느 자리를 툭 집어넣고 여기 뭐지 그러면 라시도 레미파 솔라 세 봐야 돼요. 그래서 4번 줄부터 5프렛 5프렛에서 4번 줄부터 솔도미라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 꺾인 선 4번 줄 9프렛부터 시미 솔도 요거 두 줄만 외우시길 바랍니다. 요 두 기준점이 제대로 돼 있으면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이제 여기는 뭐 미라레 솔심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. 여기 시 다음엔 도고 네 시 도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 다음엔 미파 솔 이렇게 되고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스케일 다른 음들 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